자, 장례 정리하고 깔끔하게 출발합니다. 보도보고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 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생일 축하하네. 아유 고맙습니다. 영민준. 네. 너는 카톡 하나가 없더라. 그 생일이라고 떠요? 제가 선배님 카톡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카톡 하나가 이모티콘 하나가 없어.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뜨면 제가 바로 보냈겠죠. 아니 너는 어떻게 얘가 그렇게 정이 없냐? 뭘 정이 없어요. 근데 생일 말씀하시니까 어. 저희 가족은 이제 생일을 음력을 그냥 생일 아니고 44번째 생일. 아, 44번째 생일 챙기는 다 빠지네 또. 43번째라고. 아니 근데 그 44번째라는 거 알면 왜 빠져요? 뭐. 아니 그래도 기대한 사람들이 좀 있었지. 아, 기대한 사람 혹시나 좀, 몰라서 아, 지금 아무튼 싹 아, 빠졌어. 네. 그래서 뭐? 아 저희 그 이제 가족들은 다 음력 생일을 챙기는데 제가 음력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그때가 설날이잖아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생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일을 챙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야, 5만원 왔다, 5만원. 아, 5만원 왔어. 5만 원 왔어. 리액션, 이거 리액션 없어요. 리액션 하셔야죠. 아, 5만원 보내. 야, 빨리 너 쇼해. 아, 5만원에 움직이진 않지. 아, 무슨 소리야. 아, 5만원이 거의 최고액이야. 아, 5만원에 안 움직여. 빨리 손으로 하트해. 아, 네. 어,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리액션 하니까 더 빠져. 네. 아이,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저는. 아니, 이모티콘 하나 안 보네. 제가 뭐라도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낼게요. 앞으로 여러분. 네.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제 출연자들이 나올 텐데요. 네? 저의 태도에 따라서 네.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카톡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요 이모티콘을. 이거는 안 보냈어요. 정말. 아니, 뭐 생일에 그렇게 집착을 해. 아니, 나 진짜 나 생일에 의미를 안 두는 사람. 의미 엄청 두시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며칠째냐고 지금. 의미 진짜 안 둬. 근데 이건 안 보냈어 아무튼. 아, 그러니까 11만 9천 원, 11만 9천 원. 11만 9천 원 보냈어? 와. 아, 뭐야? 이거 유튜브에서 좀 떼고, 팟빵에서 떼고, 선배님한테 2천 원 가져가. 아니, 우리한테는 안 와. 안 와, 안 와. 아, 안 와, 안 와. 요, 11만 9천 원. 고맙습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장례 정리하고, 네. 뉴스 한번 가볼 텐데요. 네. 아, 이지성 기자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뭐가요? 선물도 보냈더라. 아 진짜요? 그래 이놈아. 아, 진짜 누나가 사회생활 진짜 잘해요. 진짜 대단해 누나. 진짜. 야 지금 20분 지나서 생일 얘기로 빨리 그만 좀 해. 뭐가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네. 뭣이 죽었니? 자 이지성 기자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뭐 정보 교양 네. 이쪽으로 가지 말고 매불쇼만큼은 좀 웃음으로 가자 그럼. 재미로 가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제 생일 얘기 한 번씩 깔아봤습니다. 굳이 깔아봤어요. 이게 정보야 교양이야 뭐야? 아니까 그러니까 웃음으로 가자는 거죠. 아, 웃음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례 정리하고 네. 그러면 장례 정리는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갑시다.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갑시다. 정리가 안 되는데. 그게 며칠인데 8월 31일이요? 뭐 29일. 29일? 네. 아, 다음에 저 꼭 챙긴다 진짜 내가. 네. 부러워서 내가. 자, 장례 정리하고요. 네, 장례 정리. 알겠습니다. 네, 장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네. 삼성 진공 청소기로 장례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 청소기로 쑥 정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죠.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235명 늘었어요. 근데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개월 만에 2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제 400명대까지 급증한 이후에 지금 5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40명에서 이제 370명, 320명, 290명, 240명, 그리고 오늘 235명.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공포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최근 2주 동안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계속 늘어서 2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아, 그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있을 거라고 봐요. 있어요. 네. 최소한 정용진은 한번 걸렸을 것 같아. 나는 걸렸다 났을 것 같아. 아예 안 씻거든. 씻지를 않아요. 분명히 인형은 한번 걸렸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근데 이 와중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 그러니까 뭐 2.5단계니 3단계니 네. 60단계니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뭐 관리가. 돌아간 막 문자, 카톡,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돌아간 카톡을 보니까 네.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겠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섞이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저희 이제 부모님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안 나가십니다. 원래 안 나가시죠. 네. 대부분 신도들이 안 나가세요. 근데 요런 맞습니다. 극우 성향과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이 아니야. 있어요. 일부 아닙니다. 일부 아니에요? 많아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이제 다 저희, 싸잡아서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네. 교회를 안 나오지 약간 지금 사탄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강 챙겨야 돼요. 아, 그 교회에서? 아니. 아, 엊그제 생일인데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 뭐예요, 그게? 낳아놓고 뭐 했냐? 낳아놓고 뭐 했냐? 와. 맞장으로 가네. 아, 농담입니다. 네. 네. 아,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셨는지 좀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자, 엊그제 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엊그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첫날, 이제 주일인 첫날이었어요. 근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서울에서만 40곳. 시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게 일부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네, 일부가 아니네요.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는 신도들한테 이런 카톡을 돌렸어요. 끝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교인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봐봐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강행됐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QR코드 찍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다 국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일부라고 얘기하기에는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대면 예배가 2주 동안 하지 말라 그랬는데 2주 동안 연속으로 하는데도 두 곳이나 또 됐다고 하네요. 네. 카페 뭐 이런 데는 뭐 살만해서 뭐 문 닫는 줄 아시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계가 지금 스톱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도 이제 코인 노래방 하고 있는데 네. 코인 노래방 문 닫았어요. 문 울산에. PC방 문 닫았고. 네. PC방 문 닫았고. 생계 스톱이에요. 네.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 치킨집 하시는 분들 술집 네. 하시는 분들 다 문 닫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아, 손님이 아예 없대요. 일절. 그래서 뭐 그냥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와중에 네. 그래도 뭐 몇몇 분들이 지금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 원짜리 누구야? 우리 최웅님은 천 원짜리 싫어하신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런 신도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더 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아, 헌금 고맙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 재밌는 댓글이 또 달렸어요. 네. 대한민국 4대 거짓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또 4대 거짓말이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게 또 거짓말이고 검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단독으로 팩트체크해서 단독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4대 거짓말이에요. 아, 네. 그것도 하나 갖고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제일교회. 네. 이렇게 교회발 확산이 막 되고 있다 보니까 교회발이 아니라 교회발. 교회발. 교회발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된소리에 또 시작하니. 아, 죄송합니다. 짜장면 이런 거. 효과. 그런 게 어쨌든 네, 자, 교회발 그런 확진이 막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 보는 그런 단체에서 구상권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학조사 거부 그리고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네. 건보공단이 코로나19 방역과 방해 그리고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료비를 내면 네. 그중에서 공단이 이제 한 80-90%를 이제 네. 지출을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사 받을 때, 치료 받을 때 코로나 관련해서 그 돈 들어가는데 네. 그 이제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고 네. 또 일부는 지자체에서 내니까 예, 공단에서 이것도 구상권을 청구하는군요.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금 1,03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한 명당 이제 공단이 부담하는 그 금액이 534만 원이래요. 와. 그러니까 코로나 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한 명당 평균 진료비와 뭐 이렇게 입원해 가지고 진료하고 막 치료하고 하는 게 630만 원이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단이 530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 1,035명에 대해서 곱하기 1,035 해서 55억 원 정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걸 네. 공짜로 해 주겠다는데 그렇죠. 왜 도망 다니냐는 겁니다. 이 돈은 또 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세금이죠. 건강보험료 네. 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이 교회 때문에 영업 손실 엄청 네. 입었다 네. 이러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의 160개 점포 중에 이제 120여 개의 점포가 공동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무엇입니까? 정치권 이모저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미래통합당이 31일에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주저리주저리 하지 말고 정말 짧게 1초만 하라고. 그래서 1초만 했습니다. 네. 아니, 뭐 덧붙일 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국민의힘.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정했는데 네. 이제 서건천 변호사가 이거를 이제 그냥 전체 국민의힘이 아니고 일부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일국당으로 부르면 어떨까? 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댓글에는 나 그냥 국민 안 할래. 쪽팔림. 뭐 이래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너무 뭐 부정적인 것만 아니야. 저는 아니야. 댓글에 달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됐어. 덧붙이지 마. 중립적이니까. 그 뭔 중립이야. 부정적인데 어떡해요. 현상을, 아, 다 부정이야? 그렇죠.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미래통합당이 원래 안 들어가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바깥... 칭찬이 많겠지. 아, 칭찬이 많아요? 많겠지 몰라. 아, 그럼 제가 취재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 전공의 협의회가 이제 무기한 파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전임의들도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보라매 병원 전임의 일동이 이제 어제 오전 9시에 각 병원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을 했습니다. 스승님들께 현 상황에 대해 말씀 올립니다. 이런 입장문을 통해서 미안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임의들 파업하고 있고 그리고 저 의대생들. 네. 의대생들은 그 뭐 시험 연기? 안 보겠다고. 예, 네, 안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결국은 또 연기했더라고요. 네, 일주일. 예, 정부가 이제 국시라고 하죠. 의사 국가고시. 요 실기 시험을 일주일 순연하기로, 그러니까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시험을 안 보면 1년이 확 비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료 공백도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네. 범의료계 원로와 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정부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딱 일주일만 연기를 해주겠다. 연기해주겠다. 그 일주일 후에도 다들 시험을 안 보면 그러면 일주일 또 연기합니까? 그 대책 마련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 구제책도 네. 마련 안 합니까? 네, 마련 안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오, 네. 그때는 연기한다고 했잖아요. 아, 정영희 씨가 말했잖아. 아, 연기할 거다. 아, 네. 그래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럼 뭐 그따위 얘기하느냐 하면서 욕 많이 먹었어. 했잖아. 네, 연기했고. 네. 일주일. 이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주일, 네. 그러면 시험을 안 보면 네. 구제치가 없다 이거죠? 없죠. 확실해야죠. 라는 댓글이 많이 또 달리더라고요. 아, 댓글. 전 중립적이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이 관련해가지고 네. 정영진 씨가 또 의사들한테 카톡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니, 많이 받았잖아. 와. 명승권 박사한테도 또 긴 글을 하나 또 받았던데. 네. 그 요지가 뭡니까? 명승권 박사의 요지? 네네. 아,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땐 그 형이 얘기하라고 보낸 것 같아. 얘기하라고. 아, 그러니까 의사 중에 한 명이죠. 네. 명승권 박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지금 현재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해주는 거. 요거? 아니 아니야. 이제 이슈는 네 개인데 네.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세게 되고 있는 거는 의대 증원 그리고 공공 의료 네. 요 두 개인 것 같은데 원격 진료나 네. 그리고 한의 의료 뭐 그거 커버해 주는 거는 뭐 첩약 같은 거 의료보험 해주는 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계시고 그건 옛날부터 네. 한의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승권 개인적으로 네네네 네.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거랑 공공 의료 네. 설립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결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니 네. 좀 더 뭐 시골 같은 데도 많이 갈 수 있게 좀 의대 정원을 좀 늘리자 뭐 네. 이런 이제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게 OECD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뭐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네. 실제로 의사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은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더 자주 현재도 자주 가고 있고 접근성이 높다. 네, 접근성이 결코 네. 적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증언하는 거 실효성 없을 것이다. 요 이제 명승권 씨가 아까 카톡 보냈더라고요. 명승권 씨의 주장입니다. 네. 네, 그런 주장을 좀 하셨고 역시 뭐 공공의대 역시도 뭐 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좀 보내긴 했는데 네. 이거 최우기입을 좀 통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네이버로 하네요. 아니, 저희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그 의협이 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불편하다 이런 것도 그렇죠. 덧붙이긴 했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이제 KTV 하면은 앞에서 대담하는 20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니까 의사분들이 나오세요. 그리고 뒤에는 요거를 해요. 그러니까 두 평론가가 만나서 중간에 싸워요. 5분 싸우고 들어와요. KTV는 이제 정부 입장을 전달하니까 한쪽만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싸우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본 소식 짧게 한번 전해볼까요? 네,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이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대응 실패, 뭐 정치 스캔들, 뭐 이런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임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사임 이후에 포스트 아베는 이제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이제 요거는 약식으로 약식 투표를 해서 그 의원들끼리 모여서 자민당에서 네. 의원들끼리 모여서 차기 총리를 이제 뽑겠다 이렇게 의원들만 약식. 하는 거예요? 당원들도 하는 거예요? 의원들만 그러면 이제 당원인 정영 씨는 참여 안 하네. 네, 참여 못 하는 겁니다. 자민 당원이거든요. 쉬셔도 돼요. 네네. 권리 당원이죠. 네네. 나 참가할 건데 왜 나 못하게? 아니 의원들만 약식만 한다고 하니까 당원도 할 거예요. 아니 약식으로 당원, 약식으로 한대. 왜냐하면 네. 이제 갑자기 공백이 생긴 거니까 네. 내년에 뽑을 때는 아마 다 하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선배님 참여하시나 했는데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의원들만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얘기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가운데 네. 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요분이 이제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분이잖아요. 이제 네. 아베 내각에서 7년 8개월 최장수 관방장관을 아베 입 네, 아베 네. 입이고, 네. 이제 뭐, 이분이 가장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베에서 가장 많이 좀 지명도가 알려져 있고, 내각에서.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서도 일관성이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조금 약간 많이 힘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 내각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1년짜리 비상 내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스가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분석? 향후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네. 될 것이냐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그건 뭐 할 얘기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쭉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현재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아베 총리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일본도 그렇고 너무 극우 성향으로 이미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 하나 바뀐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쉽게 바뀔 것 같진 않다. 한 세 네 명 정도 거론되는데 그 가운데 그 이시바 약간 욕 같은 분 네. 이시바 그분이 이시바. 약간 좀 친한파다 이런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 그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스가가 네. 1위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러면은 BTS 소식까지만 한번 좀 전해보시죠. 요까지 해볼까요? BTS 요거 기분 좋습니다. 국뽕 차올라야 돼요. 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표정부터 좀 국뽕을 좀 해주세요. 네, 참고로 그 BTS 네. 그 멤버 정국 네. 저랑 생일이 같습니다. 정국 생일이 같아요. 무슨 일리가 있어? 아... 또 생일 얘기야? 어, 왜 김구 정국 김구 정국 최욱. 네. 어... 네. 다 외자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BTS가 K-팝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요게 진짜 메인이거든요. 거기 핫 100에 1위를 하면서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위에 등극하기는 처음이고요. 아,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1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을 또 정상에 4차례 차지했고 또 이제 핫100 정상에 1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도 쓰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국 9월 1일이 생일입니까? 뭐야? 아, 아 어떻게든 갖게 해보려고. 오늘이 생일인가 보네. 아 그래? 아 범으로 우리가 범으로 네, 범 생일 일주일 단위로 네, 범 생일. 네. 뭐 초가을 생일이야 뭐야? 아 9월 1일이야?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너무 기분 좋다면서 아, 군 면제 좀 해달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저는 이제 국뽕 차올라도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못 참죠. 네, 그거는 못 참아요. 네. 전국 아니라 뭐 네. 무슨 국이라도 안 됩니다. 네. 어디 지금 보내? 아니 그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되지. 아, 가긴 가셔야 돼요, 전국님. 가긴 가셔야 됩니다. 어. 네. 네. 자 다음 소식. 바로 가요? 전화기 앞서서 네.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미 좌표 바로 네. 찍힙니다. 아, 군대 가야지.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선배님은 안 갔으면 좋겠는 입장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 공군 가. 공군 편하게. 놀고 먹게. 아, 편하고 안 편하고 문제가 아니야. 공군 보냅니다. 야, 저, 지금 우리나라 공군이 지금 130만이야. 아, 편하게 공군 보내도 아. 벌처럼 날아서 꿀 빨아먹고. 네. 꿀 빨아먹고? 야, 이것들 봐라. 아니, 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 다음으로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요건 짧게 가볼게요. 네. 자 여행에 미치다라는 아, 뭐 그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단체예요. 뭐 사업 비즈니스인데 요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1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아, 요게 여행 관련 뭐 게시물을 올리는 데예요. 근데 여기에 양떼목장 게시물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다가 사진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옆으로 넘기다 보니까 중간에 성관계 그런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영상이요? 성관계 영상. 근데 이게 불법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 아 보이는 추정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서 비판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채널의 이제 조준기 대표가 자기가 이걸 올렸다. 그래서 죄송하다. 뭐 잘못 실수해서 뭐 올라갔다. 요게 이제 동성 성관계 영상인데 자기 주제 트위터에서 다운받은 영상이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과를 2차까지 사과를 하고 조준기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위중한 상태로 이제 발견됐어요. 용산 자택에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정말 모두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받고 욕먹는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쟤를 사랑하는 가족들,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왜 올렸어요? 제 생각에 뭐 핸드폰에 있는데, 여기 잘못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다가. 실수로 올렸어요. 왜냐면 이 게시물이 막 하루에도 막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올리다가 그게 실수로 같이 올라갔나봐요.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저장돼 있던 게 같이 올라갔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뭐 119가 용산구 5처에서 불명확한 상태로 발견돼가지고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일단 최욱 씨가 대신 가야 될 것 같아 군대를. 군대를. 네, 전국 대신에. 네, 전국 대신에 가야 될 것 같아 분위기는. 한 번 더 가세요. 그것도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면제는 안 돼. 누구라도 대신 가야 돼. 대신. 면제는 안 돼. 네. 아, 대신 누구 보내면 괜찮아? 그거까지는 저도 허용하겠습니다. 면제, 특혜, 특례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군대는 국방의 의미는 상벌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겨워. 몇 년째 얘기야. 대신 갈게. 전국 대신 체육. 전국 대신 체육 여러분 검색 한번 갑시다.
대신에 공군이어야 됩니다. 네, 육군은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준 명민준. 야, 어떻게 이모티콘 하나 안 보내냐. 아, 정말 다 내년은 진짜 꼭 보낼게요. 어, 자기 모자는 엄청 비싼 거 샀나 봐. 아, 비싼 거예요? 네. 이거 아빠 거예요. 골프 모자 2만 원짜리. 자, 명민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